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오늘은 유승호 코치님의 실전반 레슨을 들여다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실전반 레슨은 디조 세 분과 메이저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미리 움직이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제가 공 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냥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도 자, 봐봐요. 약간 이쪽에 쏠려 있어요. 잘하죠? 그럼 요 종민 씨가 서비스를 요쪽에 쏠려 있으면 저 사람한테 저쪽 T 있잖아, 이쪽으로 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넣을 때부터도 저쪽으로 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아, 나이스. 굿. 드롭샷 좋았습니다. 항상 서비스 넣는 사람 말고도 이 뒷사람이 항상 뭔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 긴장. 리시브하는 사람은 여기서 리시브하는 사람이 몇 군데를 보낼 수 있어요. 총 통틀어서 크게 분류하면은 한 8군데 되겠다. 그렇게 분류해서 여기 앞에, 그다음 저쪽 앞에, 그다음 뭐 미들 라인 두 개, 그다음 후위 라인 두 개, 맞죠? 그다음 어디 있어요? 가운데 앞에, 그다음 사람 몸 쪽으로 앞에 옆에 8군데가 되겠죠? 이 안에서 확실하게 뭔가 전달이 돼야 돼. 지금은 제가 뭐예요?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애매하게 줘서 앞 사람 뒷 사람을 흔들다는 거죠, 맞죠? 중간 볼로 확실히 표현은 한 거고, 아니면 또는 내가 헤어핀을 좀 낮고 빠르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해서 앞 사람을 흔든다든가, 그다음에 뭐 서비스 넣으면 리시브 리턴을 뭐 낮고 빠르게 해서 뒷 사람을 흔든다든가, 앞 사람을 흔들 거냐, 뒷 사람을 흔들 거냐, 아니면 앞 사람 뒷 사람을 애매하게 볼 처리해서 둘 다 뭐 몸이 쏠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의도가 확실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뭔가 내가 리시브 할 때 생각이 있어야 돼. 앞사람을 흔든다, 뒷사람을 흔든다, 앞뒤를 흔든다, 아니면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가운데로 볼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다. 이 8군데에 대한 다양하게 좀 볼 처리를 해보면 좋다. 그 안에서 내가 좀 제일 잘하는 거를 두세 번 더 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거기서 볼을 공격적으로 친 볼보다 이 상대방 수비의 볼이 더 강한 거죠, 맞죠? 그러려면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히셔야 돼. 그쪽에서 뭐 시야를 좀 더 막 넓혀서 볼을 잡아보려고 해야죠.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공격하는 힘이 더 강하니까 밀려버리잖아요, 맞죠? 잘하셨는데, 종민 씨가 아까 여기서 헤어핀을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헤어핀을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크로스를 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맞죠? 그럼 저 사람이 흔들리겠죠. 아니면 또는 랠리가 끝날 수 있었던 기회야. 그게 제일 좋은 플레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 거야. 빈 공간을 잘 못 보시는 거지. 여유가 없으니까 공치기만 바쁜 거지. 그렇죠! 나이스! 감사합니다. 플레이 잘한 거예요. 제가 저기 뒷사람이 저한테 이쪽으로 스매싱 때렸어도 제가 아마 이쪽으로 틀었을 거예요. 저쪽으로 돌렸는데 여기서 판단 잘한 거예요. 이거를 또 다시 올린다거나 했으면 안 되죠. 공격 전환을 잘 하셨는데 저기 이한준 씨가 너무 이쪽으로, 이쪽으로 너무 위치가 쏠려 있었으니까 이분이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잘 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잘하셨는데 지금 제가 본 결과 여기서 서비스 리슈 받을 때 계속 이쪽으로만 줬어요. 볼이 떠서 이쪽으로 빨리 볼 처리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가운데 쪽으로 좀 해주셔도 좋아요. 좀 빠르게 들어와서 사람 몸 쪽으로 가운데로 드라이브성으로 빨리 밀어주는 것도 좋죠.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왜 여기로만 받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좀 커버하기가 이쪽보다는 좀 쉽고.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몸 쪽으로 빠르게 밀어주는 것도 좋다. 아니면 놔주기도 해보고 뭐 흔들어서 뭐 놔주기도 해보고. 어 그렇죠. 좋았습니다. 이청수. 제. 아. 공격적으로 잘 치고 들어가신다. 근데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또 단점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또 단점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렇게 빨리 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 그냥 언더하는 게 더 낫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지는 거. 낮고 빠르게 하면 저기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했으면 저기서 점프 쳐서 그냥 바로 대화서 팡 날라오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이렇게 들어왔어. 아, 그럼 좀 더 늦춰서 올렸어야 돼. 좀 위험 요소가 있죠. 이렇게 빠르게 쳐버리면. 포! 셋! 좋습니다. 너무 간격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뒷사람과 앞사람과 간격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앞으로 땡기라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어때요? 이쪽으로 오셨을 때 어떠세요? 버겁죠? 조금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땡겨 있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기 동환 씨는 저를 데리고 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동환 씨보다 더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리드를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시 막 리듬을 바꿔서 빠르게 친다든가 막 리듬을 바꿔서 느리게 친다든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환 씨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해결해 보세요.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분이 지금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약간 방어적으로 왼발 좀 빼서 방어적으로 상체 좀 더 열어줘서 방어적으로 표현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볼이 밀려버리죠. 맞죠? 아니면은 그냥 건들지 않았어야 돼. 뒷사람한테 넘겨주셨어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지금도 들어오셨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지금 이 볼이 떴어요 아니면 약간 드라이브성으로 빠르게 갔어요? 아 떴죠. 그럼 다시 뒤쪽으로 빠지셨어야 돼요. 무조건 몸을 확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점프 뛰어서 저쪽으로 빵 쳤으면 또 역동작 걸리는 거죠. 그런 플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놓고 들어왔으면 됐다. 여기 진작에 랠리가 끝났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걸 계속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다 살짝 떨어뜨려 주셨으면 제일 좋은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끌려다니면서 볼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못 끝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더 각이 많이 나오기 전에 여기다 놓든가 아니면 다시 반대쪽으로 놨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뚫리잖아요. 그렇죠? 안 뚫려. 그럼 다시 흔들어야지 이 사람. 다시 흔들어야지 움직일 수 있게 흔들어야지. 지금도 공격 전환은 잘 하신 건데 만약에 제가 초보자라고 생각하면 초보자나 동환 씨보다 훨씬 더 떨어진 사람, 이 사람 몸이 움직이나 늦어. 그럼 그렇게 빠르게 들어가서 거기서 헤어핀을 해주면 안 돼요. 잘 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초보자였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언더를 다시 저쪽으로 올려줬어야 돼. 왜냐면 동환 씨가 그렇게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해버렸잖아요. 공격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헤어핀 들어가면서 막 빠르게 들어가면서 헤어핀 해버렸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다시 언더를 이쪽으로 빠르게 하면 이 초보자 같은 경우 이쪽으로 빨리 못 나가 스텝이 잘 안 돼. 그걸 좀 감안해서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초보자나 동환 씨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초보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줬어야 돼.
무슨 볼이야 이거? 똥볼이야 똥볼. 나이스. 아 순간 판단 잘하셨어요. 빠르게 치고 잘 들어오셨다.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타이밍 스윙 스텝 타이밍. 그렇지. 그 전에 진작에 났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 저쪽으로 좀 더 빼서 방향을 바꿔서 한번 좀 때려줬어도 괜찮은 거. 나이스.